이건 뭐 저도 좀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이제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네. 3년 동안 정보장교 했고 그중에 2년 동안은 이제 영상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정보가 흘러가는 건 대충 알거든요. 네. 우리가 정보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상, 그다음에 신호, 그다음에 사람이거든요. 영상 정보는 또 나누면은 일반 사진, 그다음에 전자광학, 그다음에 레이더 뭐 이렇게 나눌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싸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신호 정보가 여기 보면 이제 도감청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선 통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저 무선으로 나오는 신호들 그건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 이외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암호일 수도 있고. 암호일 수도 네.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 정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적관계 우리 휴민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월북 뭐 북경 접경지대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신호 정보 그렇죠. 그중에서도 통화 내역인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영상 정보 쪽은 미군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유튜기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RC-135라든지 이렇게 각종 이제 그 미군이 띄우는 장비들은 대부분 영상에 특화돼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신호도 잡습니다. 신호도 잡는 거는 이 레이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대방 레이더기라든지 아니면 암호라든지 이걸 잡는데 우리나라가 강한 거는 요 신호 정보 중에서도 도감청, 그렇죠. 그러니까, 도감청 그다음에 사람. 요게 이제 강하고 대부분의 도감청은 미군도 다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도감청 중에는 또 나누면은 무선과 유선을 나눌 수 있는데 전방부대에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100% 도청된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유성도 거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방부 제칼 부대에 7 뭐뭐뭐뭐 이런 부대로 시작하는 부대가 그걸 전담하거든요. 그래서 미군도 사실은 도감청 정보는 우리한테 많이 얻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약한 거는 영상 정보.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쏘는 영상, 아까 말씀드리는 광학, 전자광학, 레이더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군이 훨씬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 이제 보완 관계인데 그럼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그 SI라는 거는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SI는 하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도 되고 신호도 되고 인적 정보 중에도 일반 우리가 비닐을 3급, 2급, 1급 분류하잖아요. 예. 그 위에 SI가 있다고 보면 돼요. 1급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안보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도감청 정보는 거의 다 SI라고 보면 돼요. 아, 근데 말씀드린 이 정보는 지금 그 북한 어선과 자기 부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예. 그거는 음호, 그러니까 암호화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부대끼리 예를 들어 작전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보통 암호화를 하거든요. 암호화를 우리 뭐 비화기 쓴다 그러잖아요. 군대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비화기는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급한 이거 굉장히 급박한 일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음성을 다시 자기들로 비화 그비그 그러니까 암호화해가지고 거기다 받아서 다시 쓸수 있는데 뭐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다 독해가 된다라고 보면. 왜냐면 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배와 부대 사이 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다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방부에 있던 분들이 보면 그 인적 사항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제목으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완전히 상충되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 특히나 이 사안에서 두드러지는데 그런데 참 우리 언론사가 참 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아, 그쵸. 뭐, 여 TF, 북 공무원 피살 문 직격에서 형사고발론이 대두되고 있다? 형사고발할 거다? 이런 얘기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 보세요.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문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 바뀐 첩보 있다. 청 지침은 처음 들어. 이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던 분이 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 제가 지금 말씀드린 SI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 어찌 보면 저쪽의 프레임이 이거예요. 당초에 해경이라든지 뭐 국방부에서는 월북이라는 그 정보가 없었는데 청와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 월북을 월북 해라. 바꿨다. 이 얘기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까 왜 말씀드렸냐면 정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광학이나 레이더 같은 거는 이제 판독하는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예. 저희 부대도 저도 그거 한 2, 30년 해요. 예. 그러면 일반 광학 카메라,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 건 딱 보면 저게 탱크인지 트럭인지 장갑차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박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실제로 활동하는 건지 아닌지는 보통 적외선 카메라로 봐요. IR이라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열감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짜인 거는 365일 검은색으로 나와요. 오호. 근데 IR로 보면 엔진이 돌아가면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야.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건 땅속의 것도 판단해요. 진짜 생생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네. 아니, 제가 정보장교 3년 동안 했다니까요. 근데 레이더 같은 거는 그냥 점으로 나와요. 오. 근데 점이 큰 점, 작은 점. 예. 그 다음에 점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십자가 점 아니면 일자로 된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고 전문가, 그 전문 분석가들은 이게 땡크인지 장갑차인지 구분을 해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 그쪽이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도감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호정보, 이거 뭐 레이더 전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통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람 목소리에 대한 거는 그렇게 분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럼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목소리로, 물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북한군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서로 대화 한국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로 말했다 그러면 번역이 필요한데 그렇죠. 뭐 북한말로 우리가 못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개는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그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아 살려고 월북이란 말은 했을 수 있지만 아 살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본심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본심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누가 하냐. 네. 하느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네. 그 다른 사람은 북한군이든 하태경 의원이든 국정원이든 뭐 국방부든 다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당신이 정말로 그 범죄를 저질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수사를 해서 알아요. 아니 수사를 하는 사람도 진짜로 몰라요. 진짜로 그 사람 본심이 뭔지, 저 사람을 진짜 죽일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쩌다 실수로 죽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없다 그때 마음이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본인하고 예. 하느님밖에 없어. 예. 하느님이란 존재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월북이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살려고 그냥 거짓말을 한 건지 변명을 한 건지 어떻게 알겠냐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실수로 아니면 뭐 실족을 했다 그러면 예. 분명히 구조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냥 실족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 몇 군데 기관에서 해류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만히 있었으면 어디로 갔을 것인가. 떠밀려 내려온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군데에서. 예. 근데 위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발견된 건 N을 넘어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약간 의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냐 볼 수 있는데 예. 그 당시에 또 북한 그 배와 부대 사이에 주고받은 데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 같은 데에서는 그걸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나가서 얘기한 게 그죠. SI 정보 보자 그러면 돼요. 예. 당시에도 국방이라든지 저 정보위에서는 그걸 비공개를 전제로 SI 정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와서는 뭐 SI 그 원문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뭐 해석한 걸 본다 그러는데 예. 그 당시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SI 정보 너무 많이 노출된 거 아니냐, 국방에. 그, 맞아요. 한기호.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생생하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국방부 자료기 때문에 국방부 예하에 있는 7모로 시작되는 부대가 있어요. 감청정부대. 예. 거기 있거든요. 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걸 비공개로 또 보면 돼요. 예. 왜냐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거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원본은 국방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청와대 기록을 보자는 게 뭐 청와대에 뭐 지시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 지시를 했으면 국방부라든지 해경에 문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문서를 보면 돼요. 본인들 예.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분서를 제가 보기에 뭐 국방부나 해경에 내려온 제서는 제가 보기에 비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공개도 돼. 그다음에 SI는 비밀이기 때문에 뭐 그 국정 저 국방이나 아니면 정보위에서 비공개 전제로 본인들이 또 보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도 의문이 안 풀리면 그다음에 뭐 청와대 기록을 보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예.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자료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공개할 수 있는 거 공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 제3자 기관에 있는 거를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스텝이 꼬인 거야. 한기호 그 당시에 이제 간사 국방위 간사도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예. 이분이 보기에도 어이 월북이 맞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그 당시에 판단했던 자료를 다시 보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청와대에 몰아가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북풍놀이 하는 거죠 뭐. 북풍놀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옛날 NLL 이게 지금 그런 비트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유가족들도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유가족들은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보시면 아실까요? 그냥 듣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보자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론 이제 그 SI라는 거는 아무나 잘 못 봐요. 예. 그 등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급 더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인가 받은 사람만 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원본은 아마 보자고 해도 못 볼 거예요. 재판을 예. 해도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럼 예. 결국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가를 있는 사람들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요건 엄격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예. 뭐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나왔을 때 사실은 물론 뭐 이 무선 도감청은 북한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기를 쓰고 그러죠. 우리도 군대 가보면 다 비하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도청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그 중에 뭐 한 명 대표자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그걸 먼저 유가족들한테 제시하시라. 네. 그게 우선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